네, 제 옆에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리고 과거 경찰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치안정감, 네. 부산경찰청장을 끝으로 이제 네. 2016년도에 현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생활을 얼마나 봉직하신 거예요? 경찰대학 4년 포함해서 네. 31년 6개월. 아, 경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럼요. 바삭하시겠네, 뭐. 현직만 제가 27년 6개월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청문회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요, 네네. TV로. 예. 지금 경찰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경찰이 사실상 이 과거에는 뭐 이승만 앞잡이 같은 걸 하다가, 그다음 민주화 이후에는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경찰에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예. 아프시겠어요? 사실 네. 아직도 저는 제 입에는 우리 아, 경찰이라는 말이 그러시겠네. 익숙합니다. 예. 우리 경찰이 사실 그동안에 최근 수십 년간에 네.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네. 시민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최근에 네. 가장 달라진 것이 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제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그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찰국 설치고 아, 그거지. 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이제 이원모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 면접함으로써 줄 세우게 하고 간접적인 충성 맹세를 시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은 이미 수사권을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간부들,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권력에 맞서기도 했고, 지금 이원석 총장도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2의 백혜령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은 좀 무력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열심히 아유, 노력하고 아주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백혜령 경정을 저렇게까지 두드려 팰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말이야. 그렇죠. 한 명을 두고 어제 보니까 경찰이 한 19명, 18명 나오는데 그분들이 맞아요. 죄다 공격을 하니까. 야, 예. 해도 너무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의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면전에서 그렇게 사실 직속 상관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용기가 사실 저희 조직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철저하게 상명 하복 조직이고 또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성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물들어 네. 버립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깨치고 용기를 낸다는 것은 백혜령 경정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셨지만 모르고 지금 또 전화 한 통도 이번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제가. 네. 그날 이제 의원님께서 그 세관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예. 최우순 그건 이제 후반부에 좀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네. 그 이첩 검토 지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주 특기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조병록 경무관이 네. 백혜령 경정한테 전화한 거 그것이 이제 불거져가지고 촉발은 됐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구조적인 핵심적인 외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네. 경찰의 이첩 뭐 지시든지 이첩 검토 지시든지 하여튼 간에. 그한 가지 두 번째는 검찰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이두 가지거든요. 그래요. 자, 이첩 이 사건을 영등포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서울청에서 가져오라고 검토를 지시한다는 거, 검토 지시는 이제 어제 김봉식 청장이 인정을 했으니까 검토 지시를 한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이미 일선 조직의 사기는 완전히 와해되고 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수많은 전화와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세청 간부들이 찾아와서 이걸 빼달라, 저걸 빼달라. 이걸 어떻게 일선에서는 외압으로 느끼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이건 분명히 외압입니다. 그래서 이첩 지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왜 이첩 지시를 했냐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방청 직속 부대, 그러니까 마약 수사대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직속 부대인데 이 부대를 청장이나 부장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서의 형사과보다 훨씬 더 통제하기가 쉽고 보안을 유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들 그때는 이미 또 수사도 거진 다 끝나고 세관 공무원들의 가담 사실만 밝게 되면 되는 그것만 것이었는데 그게 핵심이죠. 자,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급 부서에 가서 엄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봐주건 봐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검토 지시를 내린 건데
이제 10월 6일 날 그런 검토 지시를 폭력계장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나서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킨 게 10월 11일인데 그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에 이제 10월 10일 날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MBC 등 언론에서 세관 공무원의 가담 사실을 이제 막 크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져가 봐야 엄밀하게 대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등포에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걸로 다시 사건을 원위치 시킨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그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근데 의원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선에서 그렇게 몸 던지면서 수사한 쾌거를 엄청난 쾌거를 그래서 누구예요? 그 윤희근 청장이 네, 크게 칭찬했죠. 잘했다. 예. 그 사건을 무슨 이유니 나중에 의원이면 다 밝혀내시겠지만 그걸 덮은 거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첩이라는 거는 야 니네들 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거기 영등포 경찰서에 서 있던 그 형사과장이 있던 팀원들 보고 니네 이거 수사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는 법집행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제 짐작을 뭐 섣불리 내세우는 거 이런 건 좀 자제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네. 분명한 외압의 작용이다. 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경찰은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외국에서 정말 그런 필로폰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야 될 거야. 막아내야 되죠. 수사하고 수사해야 돼. 발본색원하고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검거하고 그러니까 발본색원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발본색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빙선에 끝났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세관이야. 예, 세관이 왜냐하면 통관시켜준 세관. 예, 몇 번씩이나 이 사람들이 뭐 몸에다가 칭칭 감고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제 거기에 뭐 세관이 팽창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뭐 출혈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 그 항공편이 이제 검역 그러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검역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편명이었단 말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걸 별도의 창구로 안내한 그런 책임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앞으로도 방지할 수 있고 국내에 안 들어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이 그걸 방해한 거예요. 방해한 거죠? 방해한 겁니다. 수사를 방해한 거죠? 수사를 방해한 거다. 아 나쁜 놈 나쁜 사람들이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안전. 직접적인 국가의 임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약이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그것을 이제 발본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 위에 드러난 이제 빙산의 일각만 수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시면에 있는 큰 빙산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 발본색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떤 권력인지 몰라도 그 권력이 방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검찰 영장을 왜 나중에 여섯 번이나 기각을 해요? 그게 남부지검입니까? 어디 인천지검입니까?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협조를 해줬는데 10월 10일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인천세관 가담 사실이 언론에 나오니까 갑자기 형사 6부에 검사 두 명이 영등포서에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대검의 지시다. 세관 연루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대검이면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죠.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작년이니까, 예. 작년이죠. 자, 그래서 그 보도가 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검사 두 명이 문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10월 10일 담당 부서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바뀝니다. 또 이게 또 석연찮은 것이 9월 11일 날 인사가 대폭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이거는 인사가 아니지만 부서가 변동이 된 거예요. 담당 부서가. 저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형사 6부에서 영장을 도합 6번을 기각하는데 하다 못해서 그래서 이제 백혜룡 경징이 수사 검사 기피 신청도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그게 이제 징계나 좌천의 직접적인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영장을 발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3부장이라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좀 이해해달라. 다음번에 영장 청구하면은 신청하면은 발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찰 30년 생활 중에서
그 부장검사가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사정조의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좀 석연찮고 경찰관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엄청난 힘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예. 봐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계좌 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건 끝까지 발부를 안 합니다. 그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혹시나 바깥에서 돈이 어떻게 금은 자금이. 아~ 예.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세관원 계좌예요, 그게? 세관원 계좌. 세관원과 가족들의 계좌들은 이제 영장을 끝까지 기각을 했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계좌도 마음대로 발부하는 이 검사들입니다. 이러니 세관을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핵심이 세관원이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인데 그 세관원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걸 그걸 발부 안 했다. 그건 지금도 발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관원이 누굽니까 이름이?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네. 네, 이야기를 못 하겠고 입건된 피의자가 저는 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관원이요? 네. 7명? 네. 근데 그 7명에 대한 그 개인 신상에 대한 뭐 핸드폰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이런 게 영장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영장은 일부 발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계좌 추적 영장인데 그것은 지금 또 발부가 되지 않고 있다. 예,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경찰청이 자기 밑에서 열심히 뛰는 그 수사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관의 입장을 변호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조병록 네. 경무관을 이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이제 파주소장으로 발령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백혜령 경정. 야, 저 백혜령 경정을 그것이 보도 준칙을 어겼다. 보도 준칙이라 하는 것이 무슨 법률도 아니고 강제된 강행구금도 아니고 그냥 경찰청 내부의 자체적인 지침일 뿐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다 가지고 검사 기피 신청을 했다. 네. 그걸 이제 서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구속영장 신청하고 할 때 다 이제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내부 규정으로 뭐 과장이나 서장 결재를 맡도록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 아까 사고 있던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수사에서 배제하고 그렇게 좌천시켰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 봉직생활 한 27년 하셨다. 예, 27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 일 본 적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이게 검찰도 검찰의 인사라는 건 결국 대검 병무부장한 그건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 인사 같은 경우는 주요 보직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도 그렇죠. 한동훈이었어요. 예.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은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지 않고 뭐 한동훈 장관이 네, 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인사 발령이 아니고 이제 부서 이동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물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검찰이나 법무부 순회의 뭐 의중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 경찰 수뇌부를. 그리고 세관, 관세청을 움직여. 검찰을 움직여. 거기다가 인사혁신처까지 움직여. 아, 인사혁신처까지 했지. 아. 중앙징계위원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조직이거든요. 아. 경찰의 징계위원회도 그렇지만은 네. 중앙징계위원회는 굉장히 엄격한 조직이고 어저께 이제 김성호 전 인사혁신처장도 나와서 자기도 뭐 거기에 크게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처장도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조직에서 정말로 이례적인 징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감봉 2개월이 얼마나 다운됐냐 하면 감봉 2개월에서 감봉 1개월 견책 그다음에 개고 불문인데 3단계나 징계가 다운됐다. 이것은 경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5년 만에 처음이고 33명 중에 조병로 한 명입니다. 콕 집어가 한 명. 이 어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여러 명 중에서 콕 집어 불송치. 너무 이게, 사건 구조가 유사한 거죠. 아니 이게 거죠. 그러면 그 누구죠? 김찬수 소장이 얘기했더니 용산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용산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용산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 그분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예, 막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을 하든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실이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다른 사건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아, 좀 이따 얘기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그 선라이즈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면 김봉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날 청문회에서 누구지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 윤석열이 대구지검 가있을 때 모경종인가 그랬습니다. 네. 모경종.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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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친구라고. 술친구고. 그런 다음에 고속승진을 대구에서 서울청장원은 고속승진을 했다 그러죠. 이런 사례가 경찰 역사 없었다. 기네스북에 오른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건이 김봉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희근 청장도 그랬고. 아, 그래요? 조조 지금 청장도 그랬고. 어, 그래요? 김봉식이 그런데 세 번째인데. 어. 아.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은 네. 누군가 한 명 밀어 올려가지고 땡겨 올려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좀 조심스럽게 타이밍도 보고 뜸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것을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우리 김봉식 경무관이 예.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첫 번째 인사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 이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김봉식 청장이 대구 경찰청 성서경찰서장으로 있었는데 1년 후에 인사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봉식 이라고 총경인지 경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정말요? 아, 이건 제가 예 저는 뭐 예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김봉식이 이제 이제 인사 이동한 것까지 좋은데 보통이면 이제 한쪽으로 배치했다가 요직을 옮기는데 바로 경찰청에서 경무관 중에서는 제일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바로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말 연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요직인 검찰로 치면 특수하고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국장으로 옮긴 거죠. 그렇게 있다가 6개월 지나가지고 이번 7월 달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경찰청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인사이동은 뭐 조조 청장이나 윤희근 청장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봉식 청장이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술 친구는 아니고요. 그럼 무슨 친구야? 술 친구는 아니고 과거에 이분들이 이제 만났던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인연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 대구 내려갔을 때 네. 있는 거죠. 인연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해가지고 민간에 있던 분이 뭐 은행장으로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사 원칙에 충실한 거죠. 나름. 그래서 김봉식 경무관이 1년 반 만에 성서경찰서장이라고 대구의 변방에 있다가 지금 뭐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경찰의 핵심으로 왔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부장 할 때 지금 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공을 세웠구나,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이제 앉아 수사차장도 있고, 뭐, 김광호 서울청장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권력에서 직접 간택을 했다고 보면은, 김봉식 청장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거야? 김봉식이한테. 야, 그거 좀, 세관 좀 빼봐! 내가 입장이 곤란해! 뭐 그런 거야? 뭐야 도대체? 어? 어? 끝내준다 진짜. 예, 끝내줘. 예. 아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예, 이번 정권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본론으로 가죠. 그 세관 카르텔이라고 청문회 때 말이죠. 예예. 세관 카르텔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인 파악하셨을 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카르텔을 뭐 딱 꼭 집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카르텔인데. 저는 이제 세관 카르텔이라고 뭐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어저께 청문회를 하면서. 예. 고광효 관세청장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아하 이건 카르텔이다. 아. 이분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실실 웃으면서 정말요? 예, 야당 의원들한테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찾아갈 수 있다, 업무 협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바람부터 정기섭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이 가장 요직인 감사과장을 대동해가지고 왜 감사과장에 갑니까? 만약에 언론 문제로 가면은 홍보과장을 데려가야 되지. 감사과장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영등포 경찰서에? 예. 영등포 경찰서에 10월 6일 날 정기섭 인천세관 통관 이국장에 가면서 예. 인천세관 감사과장을 대동을 합니다. 뭐 세관 빼라고 이제 항의하려고 지내야 되지. 예. 그때 만약에 홍보 문구를 빼려고 했으면은 홍보과장을 대동해야 되지. 그렇지. 감사과장을 대동한 것은 분명히 우리 세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그 태도를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 있다. 이건 문제 있다. 그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병로하고
고강요 과세청장 진술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사건을 뭐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아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이 조직은 우리하고 다르다. 경찰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조조 청장의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 뭐 답변 내용은 거짓이더라도 네, 네. 답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절박감 같은 건 느껴졌는데 고강요 청장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야당원들한테? 예,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읽혀졌거든요. 무슨 백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게 무슨 백입니까? 엄청난 백이구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관세청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세청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관세청이 뭔가 작용을 했죠. 그 작용이 자기 세관뿐만 아니고 경찰, 검찰, 인사 핵심처까지 다 움직였다. 야. 그러면 이것은 카르텔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관세청은 세관 카르텔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세관의 존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북한의 최고 존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피아나 카르텔이 자기들이 존엄의 상처를 입으면은 앞으로 그 카르텔이 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관 카르텔은 자신들의 위상과 위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들끝 하나 세관 직원들이 다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를 의원님 좀 겁니다. 이건 거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관 카르텔이라 그러면은 이게 마피아가 들어가는 겁니까? 마피아가 들어갈 수 있죠. 국제적인 조직도 들어가는 거고. 국제적인 조직은 이미 개입이 됐죠. 국내에서 봐주는 큰 손이 있는 거고. 예, 큰 손의 존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정부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예. 그건 이제까지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건 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선라이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보고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팩트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다고요. 그 팩트부터 얘기하죠. 팩트요? 네. 선라이즈 사건에 대한 팩트. 선라이즈 예,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선라이즈 네. 사건은 평택 항안에 위치한 이제 농산물 수입 가공 업체입니다. 주로 중국 걸 많이 했다. 예,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국내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막대한 뭐 600%, 700%의 관세를 무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네. 뭐 고추, 참깨, 생강 뭐 이런 건데 품목에 따라서.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팔면은 이제 이게 낮아지거든요. 아. 네, 가공을 하면 이제 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라이즈라는 업체가 마구 원물이라고 하죠. 그걸 수입한 그대로 원물을 시장에다 막 유통시킵니다. 경동시장에 막 유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일이라고 나중에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구속까지 되지만 이분이 세관 공무원을 대동하고 가서 경동시장에 찾아가서 장인들 또 물어보고 또 이 회사의 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회장이 강모라는 여성인데 네. 강모라는 여성인데 여성한테 찾아갑니다. 당신 왜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원물을 팔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경동시장 상인들은 강화 안 하고 그대로 하니까 상품도 좋고 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내한테 이렇게 따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녹취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강모 회장이 네, 그것도 지금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천억 또는 2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2011년, 2년, 3년 그 무렵에 그 가공을 안 예, 가공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거죠. 그럼 세금을 안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물지 않지 않습니까? 야.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구나. 예, 이거를 이제 이런 사실이 그냥 지나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로에서 동시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경찰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청에 해양범죄수사대에 김모라는 수사관이 수사를 합니다. 네.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제보자인 이성열 씨도 간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보였는데 네. 2016년 12월 달에 협조자 이 사건의 세관 안에 협조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천홍욱이라는 관세청장이 2016년 12월 12일 날 평택 세관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만에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이. 네, 관세청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관세청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세관원들이 다 거기다 책임을 다 몰아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몽땅 여기에다가 뒤집어 씌웠다. 아, 그럼 그 당시에 평택항에 그 썬나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그 공익제보하고 그랬을 때 현직 관세청장이 목숨을 끊었다고요? 아니. 현지 관세청장이 방문을 하고 누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5일 후에 거기
박모 계장이라고 평택 생활의 직원이 목숨을 끊었다 이 말이죠. 그 직원이 평소에는 경찰에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인 사람이었다. 네. 이거 그분이 돌아가신 건 팩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썬라이즈라는 데가요? 저도 예. 좀 뭐 그 뉴탐사라는 데 들은 것 같은데. 전직, 현직 세관원들이 만든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놓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전직 세관원들이죠. 전직 세관원들이고 명단도 일부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 세관 고위직, 뭐 2급 국장 출신도 있죠. 아, 입을 못 다물겠네. 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이사 오나는 네. 강모모라는 사람인데 여성인데 그분이 최은순이라는 누구지 아시죠? 최은순 씨. 창모. 예. 그분하고 창모. 그분하고 40년 직입니다. 송파의 옆집에 살았다. 그 이야기를 강모라는 분이 경동시장 상인들한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 녹취록도 있어요. 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내 배경이 이렇다. 예. 그러니까 이 가공 안 한 농산물 이들한테 예. 다 줄 수 있다 앞으로도. 그 김근희 씨 오빠입니까? 김진호. 예. 그분이 선라이즈에도 여러 번 왔었다. 정말요? 그분이 그건 이제 뭐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뭐 주민들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네네네. 저는 전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김진우가요? 하여튼 이제 오빠가 어디 해외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네. 예, 뭐 그런 그도 이거는 추측입니다. 네네네. 전언이고. 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영임이라는 분이 그 회장이라는 사람 회장이 오너고 그분이 주변에 최은순을 자기가 잘한다. 40년 직이다. 자기 옆집에서 살았다. 강영님. 예. 그런 이야기 하고. 썬라이즈 회장이었다. 예, 그 명함도 우리가 저희들 캡처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고발을 해서. 이성열이라고 고발자 이름은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도 네, 나오는데. 그분이 고발을 했는데 놀랍게도 고발을 하면은 왜 고발을 했는지 고발의 취지는 뭔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여러 번 뭐 전에도 두들기다가 안 돼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거기다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법무장관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지검으로 이첩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지검 2차장 소관으로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때 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시고 그랬다 이 차장은 누구예요? 박찬호 차장이라고 박찬호. 예, 그분도 오른팔이거리야 윤석열 예, 최근 검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안부장으로 대검 공안부장으로 갔다가 제주지검으로 가거든요. 네. 제주지검으로 가는데 이승열이라는 이분의 법적인 거주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런데 아무튼 이승열이라는 분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그래요. 예, 별건으로 이분도 경쟁업체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아, 선라이즈하고 경쟁업체였거든요. 아, 그래서 고발한 예, 거구나. 그래서 고발하고 이 선라이즈의 횡포 때문에 문 닫는 업체가 많고. 아, 그래요. 예, 세관에서 뭐 보세구역에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법을 위반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성일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성일 씨가 이 본인도 잘못한 게 분명 있죠. 네. 세관법 위반하고 식물 뭐 검역법인가 있는데 그거 위반으로 아무튼 구속이 되는데 구속되는까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네. 구속된 게 이 박찬호 제주지검장의 부하 검사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거기까지 발령 내고 하여튼 그게 그 저는 이제 박찬호 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박찬호 지검장이 차장으로 근무할 때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래서 박찬호 당시 차장이 인재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제주도로 갔다. 그 제주도에 주거지가 있는 이성열의 위협 사실에 대해서 구속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인과관계로 우리는 추론밖에 할 수 없지만. 네.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박찬호가 뭔가의 모종의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그러면은 그 전직, 전현직 세관원들이 그 중국산 농산물 와서 세금도 안 물고 경동시장에 유통했던 그 사건. 예. 그 사건은 고발을 했는데 수사나 조사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이제 수사 결과를 요구하는데 지금 네.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검찰이 안 오고 있는데 예. 뭐 안 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현직 세관 직원들 하나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요? 예. 현직 세관들은 그리고 선라이즈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 처벌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왜 거의라는 말을 쓰냐 하면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 카르텔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그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없죠. 지금 흐지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찰에 세 갈래로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경찰에 의한 것은 세 관원이 자살로 수사팀 해체되고 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장모 계장이라는 분. 예. 아니 박모 계장. 박모 계장. 예. 아. 그리고 관세청 내부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지 않을 수 없지. 아. 예, 당시에 감찰과장. 예, 이것도 인터넷에나 이런 부분 나옵니다. 네. 근데 그분 또 나중에는 이승열하고 나중에 몇 번씩 걸쳐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수사지가 끊기고 지금 우리가 인사 기록 카드를 요청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이분은 또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장급으로 복직을 했죠. 이 대목도 굉장히 의심적인 대목이고. 관세청 국장이에요, 지금? 지금 관세청 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가 이제 이승열에 의한 제보에 의한 국민신고의 제보,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네. 그걸 한 건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구속돼버린 거죠. 이분은 자기 동생하고 아버지도 구속이 됐습니다. 동생하고 아버지도.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도 이제 저는 이제 뭐 듣기만 들었는데 제가 팩트일 가능성이 70%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씩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썬라이즈라는 그 업체. 예. 업체가 회장이 강영림 여자? 아까? 그 회장이 경동시장 다니면서 나는 치은순하고 40년 지기고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가 예. 거기 썬라이즈에 몇 번 왔다 갔다. 예. 그리고 김진우가 현재 의원님의 정보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뭐 이 그림이 막 그려지네. 막 그려져 그냥. 거기다가 지금 장진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진호? 장진호 누구입니까? 장진호 대통령의 처고모부죠. 김건희 여사의 처고모부. 그 얘기 나온다. 들었죠? 그 얘기 나와. 예. 이 장진호 씨가 태경농산이라는 이것도 이제 농수산물 가공업체인데 여기 오는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다가 지금인데 하여튼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네. 이 이성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의 대통령이 이 장진호라는 분의 처 고모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성열이라는 분이 모르고 둘이 친하니까 친하니까 계속 자기의 정보를 준 거야. 준 거예요. 줘가지고 이 장진호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요로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팩스를 보냅니다. 하루는 팩스를 보냈는데 뭐 팩스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팩스를 안 받았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하니까 팩스 번호를 줘요. 그 팩스 번호에 이제 팩스 번호는 이제 선라이즈 회사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연락이 안 되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라고 연락처를 하나 주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은순.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뭐 강진구 기자 동일하다고 예. 확인했어요. 예, 동일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게 제가 아무리 증거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은 제가 의심을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 그럼 의원님. 예. 썬라이즈 사건에 등장했던 최은순, 또 처고모부 누구죠? 장진호, 김진우. 또 강영림이란 회장, 예. 또 돌아가신 박모 계장, 예.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직, 전직 세관원들 예. 쫙 뒤에 거론을 하셨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예, 지금. 이 세관 연료 사건과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나 네. 저는 사건의 구조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세관이 관련돼 있다. 그렇지.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움직였다. 지금도 그러네. 예,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 경찰이 움직였는데 거기도 외압을 받고 또 파주소로 뭐 자기가 원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네. 파주소에서 지금 좌천대가 있는 상태죠. 예, 사건 허지부지해졌죠. 예?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외압이 작용했고 지금도 외압이 작용했다. 세관이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세관이.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용산 권력 말고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관 카르텔이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선라이즈의 세관 카르텔 비호 세력과 지금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은 손이 동일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동일할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썬라이즈의 네.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죠? 썬라이즈의 비호 세력. 썬라이즈, 과거의 썬라이즈의 비호 세력. 비호 세력과. 비호 세력은 뭐 최윤순 가라가라 뭐 네, 그렇죠. 거네. 예. 그 비호 세력과 현재의 용산,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결합이 돼 있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감 그때 청문회에서 틀고 했는데 네. 워낙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이. 그래서 외압을 여기도 행사하고 저기도 행사했다면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둘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니 이런 사건이 왜 그렇게 감춰줄 수 있었는가. 근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검사 윤석열의 성장 과정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맨 처음에 태동할 때는 네.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아, 썬라이즈가요? 네, 썬라이즈하고 이게 태동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고 이제 한참 커가지고 할 때는 그 많이 헤쳐먹다가 네. 해먹다가 예, 네, 그때는 이제 윤석열은 검사였어요. 검사고 조금 물먹은 검사이기도 했지만 그다 자기의 건이 있었죠. 자기들하고 이분이 뭐 술 먹고 뭐 친구들하고 지나고 한 그런 패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네. 자 문재인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발하는 거구나. 네, 그때 고발하고 하지만 그때는 더 성장을 해가지고 중앙지검장이 돼 있었고 검찰총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청을 개혁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은 검사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때 관세청장의 검사 출신이었죠? 저도 예, 부장 검사 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관세청을 뭐 개혁하라고 표면적으로 보냈는데, 의도는 선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결과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누가 밑에서 장난쳤겠지. 문재인 밑에 있는 누가. 이 검사를 관세청장에 보냈다는 그 커넥션이 하나에 있는 사람이야. 뭐, 저는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하지 않고. 제 뇌피셜에는. 예, 본인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관세청도 굉장히 하부 조직이 탄탄한 조직인데 위에 몇 명이 와가지고 뭐 보면 세관장을 받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가장 엄격한 사람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평택 세관장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세관들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이제 경찰의 이 촉과 감, 뇌피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세관이 얼마나 썩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외부의 감시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세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 지금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탑 카르텔은 이게 법조 카르텔입니다. 법조 검찰 카르텔. 예. 이게 이제 대장동에서 이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먹이 사슬이 최정상에 있다고 보고 네. 그러나 그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은 특정한 분야, 자기들의 영역, 세관 영역에서는 이 세관 카르텔이 넘버원인 거죠.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강구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통관 구조, 그 다음에 입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기들이 전문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금괴를 갖고 들어와도 예를 들면. 예. 금괴를 갖고 들어와도. 예. 김건희 여사가 그림 좋아하시잖아. 그림 갖고 들어와도. 아, 이거 예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관세청 정말로 그 상부 구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정부의 그 어떤 그게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밑에는 예. 저 바닥은 좀 빙산의 일각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대한 밑에 있는 심연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백혜련 경정이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가 완전 뒤져가지고 예, 어디를 감히 우리 감히 네가 예, 관세청의 자신들의 권력은 약합니다. 경찰에 비해서 약합니다. 검찰에 비해서도 약하지만 관세청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통해서 힘을 배양한다. 그 힘이 뭐 검역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경찰과 검찰을 억누를 수 있는 권력을 뭐 고용하거나 또는 유착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세관 카르텔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죠. 고가의 물품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야 나 위험해. 걱정하지 마. 또 선라이즈도 그러니까 원 시켜줄게. 선라이즈가 원물을 원 그 농산품을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가공하지 않고 경동시장에다 빼돌리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천억 2천억을 챙겼으니까 그 돈으로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지 또. 저는 그게 이제 세관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나라가 진짜. 근데 이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증거죠. 증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하실 테지만은 저는 이제 헌법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자료 제공에도 얼마나 협조할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씩 둘씩
모아보면은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 중조사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예,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제보도 기다려보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또 예,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제가 의원님을 모신 것도 이 그날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안 나더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안 나는지 저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게 뭐 팩트가 모자라서 그런지 저는 뭐 팩트라고는 분명히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출은 제출론하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만하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의심을 가질 만한 팩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자들이 언론에서 일부 이제 그 기자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모킹 건이 필요하다. 트리거를 누가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뭐 기획기 삭감이야. 아, 제가 그래도 제가 취재기. 지금도 제가 지금 취재를 뭐 네. 이렇게 이제 벌이고 있는데 네. 한번 봅시다. 봐야죠. 다음에는 이제 보다 확실한 증거로 네. 보다 더 강화된 팩트로 한번 제가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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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출신 의원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그 누구죠? 이 두 사람 떨어졌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경찰 출신 의원이 7명, 저희 당은 2명입니다. 황운하 우리 선배가 가셨습니다. 조교육신다. 예. 아니 우리 저 누구죠? 저 이지은인가 누구죠? 이지은 그 마포에서 떨어졌고 또 그다음에 경찰 또 유삼령 유삼령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분들이 전투력이 강한 분들인데 좀 아쉽고 지금 우리 이모선 의원님은 지금 또 농수산위로 해양위로 가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안위에서 경찰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파이팅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 아마 의원님 그 이상식 의원님 잘 모르는 막 채팅방에 지금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식 의원님 기대된다 감사한다 이상식 의원님이 누구야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네. 응원합니다. 예. 이 여론입니다. 예. 이 여론이고 국론입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지금 엉뚱하고 예. 전혀 팩트가 예. 없는 뭐 허황된 예. 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상식 의원님 파이팅. 예. 이상식 의원님 세관비리 철저히 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다 뭐 야.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 뉴스 코멘트는 열려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야구 시간 좀 비워놔. 알겠습니다.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나와 계시면 제가 클로징하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